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9페이지 피시면,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저번 주에 했던 강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 의미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드릴 건 없고, 320페이지 오시면 물권 변동과 공시가 나옵니다. 일단, 공시라는 것은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하고요.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 방법이죠. 이러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물권이 변동됐음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고요. 공시 원칙 안에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죠. 형식주의.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죠. 무슨 의미죠?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주의고, 자,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물권이 변동되는 주의를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고요. 다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제3자에게 그 물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항 요건주의라고도 하죠. 요거 우리 어느 나라 민법이죠?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과거 우리 민법은 1959년 12월 31일까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요. 1960년 1월 1일부터 형식주의를 현재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22페이지 공시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까지죠. 자, 324페이지의 물권행위입니다. 일단,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고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매매와 같은 계약은 채권행위고, 이전 등기 같은 것은 물권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독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독자성, 부정성, 긍정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독자성, 부정설을 취하고요. 또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가 됐을 때 물권의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해서 무인성 선설과 유인성 선설로 나뉘는데 우리 판례는 유인성 선설을 취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 선설을 취하고 있는 결과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27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요 문제거든요. 자,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형식주의죠. 이에 반해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경매. 자, 확인 판결은 물권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 우리 판례가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민법 47조와 48조에 규정된 것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 정도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점유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334페이지 오십니다. 자, 334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등기가 나오죠. 일단 개념은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라고 하고요. 335페이지, 등기청구권이죠. 이 등기청구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구별하는 기준은 뭔가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청구권이고, 물권은 청구권이고, 물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만약에 물권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청구권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주의입니다. 일단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다만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적극적 권리 행사 일환으로서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죠. 자, 교재 3 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명의 회복 방법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죠. 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인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물권의 청구권이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요.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이전 등기 청구를 우리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명칭은 이전 등기 청구지만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37페이지입니다. 등기의 효력이죠. 1번 본등기의 효력. 본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이 되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원칙적으로 물권의 순위는 등기된 순서에 따르니까 본등기는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요. 또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제일 중요하죠. 등기를 하고 있다면 일정한 사유가 추정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지고요. 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반증,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그 등기가 그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339페이지 이제 뭐죠? 가등기죠. 일단 가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 명의자에게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등기에 비해서 본등기라면 그때 가등기가 무엇을 해주냐면 순위를 보전해주게 되는 거죠. 자, 순위를 보전해주는 결과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가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40페이지입니다. 이중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의 물건의 등기가 두 개라는 얘기고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기억해 두시고 한 가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 할수 없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의 중간 생략 등기죠.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왜요?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규칙법은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예요? 아직 등기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원칙 어떻게 하느냐? 중간자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최종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42페이지죠. 자, 5번 무효등기의 유효.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사실이라는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에 대해서 기존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유용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권리에 관한 무효의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효과가 각으로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43페이지 6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44페이지입니다. 동산 물권의 변동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인도의 개념입니다. 진짜 주는 거 현실의 인도.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을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하고요. 또 아니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 우리가 점유 개정이라고 하고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죠. 요네 가지 인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인도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의 취득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 취득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인 거죠. 자, 첫째,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인이죠.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점유 종류는 불문합니다.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양수인도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등에서 점유 개정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양수인의 점유는 선의고 평온하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 따른다면 선의 평온 공유는
추종을 받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종받지 않음으로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양도인에서 양수로 넘어올 때 반드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죠.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선의취득자는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이죠. 따라서 원래의 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근거로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선의취득 목적물이 만약에 도품이고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선의취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신뢰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시장이나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52페이지 물권의 소멸이죠.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뭐가 있나요? 혼동입니다. 자, 혼동은 뭔가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권리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정리해 봤고요. 이번 주 진도 점유권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